여러분, 교회 안에는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부류로 나눠보면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그냥 모든 신앙의 고결함을 다 뭘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모든 믿음의 생활은 다 말로 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 말로만 하는 사람. 아름답게 표현도 하고 믿습니다 표현도 하고 기도도 아주 청산 유수처럼 잘하고 말로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러나 순종도 없고 행함도 없고 진실한 뭔가 몸부림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헌신자 명단에 들어가라고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삶이 없기 때문에 헌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말은 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이 말로 한마디로 말꾼으로 남아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꾼으로 남아 있는 교인이 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말꾼의 신앙 되지 말아라. 그건 신앙이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말로만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사람이라면 말꾼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마디로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 구경하는 사람.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지 구경하는 사람. 예? 거의 무관심의 상태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지적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비판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뭐냐면 구경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냥 논쟁도 하고 성령의 불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싸우잖아요. 싸울 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말을 잘하고 예쁘게 표현하고 온갖 모든 말을 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너는 싸워라.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너는 싸워라.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구경만 하지 말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성도라면은 그렇게 구경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구경만 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절대 구경만 하고 남기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다음부터 사람이 헌신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베드로처럼 헌신자 명단에 일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헌신자 명단에 아주 중요한 멤버 아닙니까?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명단 속에 헌신자 명단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역시 실패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깊이 적신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구경꾼으로 남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구경꾼으로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 6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지귀의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빌라도 법정이든 법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따라갔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나는 구경꾼으로 남는 겁니다.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빠르게 초기에 헌신자 명단에 그래서 은혜 받으며 살수 있는 그 길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나오미의 잡으로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내로 맞이해서 책임을 질 임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업을 물을 자, 이 사람의 이 룻을 책임져야 될 권리와 특권이 있는 임무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거예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얻겠구나.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아이, 나는 그 여자랑 상관없다. 그냥 구경을 한다. 나는 그 여자를 멀리서 지켜보겠다.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나 손해도 감수하면서까지도 구경꾼으로 남은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간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 아니에요? 보아스는 헌신자 명단, 예수님의 족보의 명단에 들어가 지금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회방꾼이 있어요. 아예 말꾼이나 또는 구경꾼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여서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을 읽었어요. 느헤미야 3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헌신자 명단에 있는데 이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면 말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경꾼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회방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삼발라시나 도비아나 또는 다뜨네나 스발보스네나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또는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놓고 해방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헌신자 명단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진정으로 마치 진홍 가슴대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꾼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해방꾼도 아니고 어디로 간다 따라하세요. 일꾼, 일꾼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꾼으로 간다. 가정에서도 일꾼이요, 교회에서도 일꾼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도 일꾼이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일꾼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피의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 말꾼으로, 구경꾼으로, 해방꾼으로 남을 수가 없다.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 일꾼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적심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별과 같이. 오늘 여기 헌신자 명단,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헌신자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헌신자 명단을 우리가 봤는데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봤을 때 북쪽에 있는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의 성벽, 서쪽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했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중에 남쪽과 동쪽에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한 그 일에 헌신한 헌신자 명단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쪽, 동쪽의 성벽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명단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구경꾼도 아니고 말꾼도 아니고 해방꾼도 아니라 정말 가문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헌신하는, 쓰임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길을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가문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이 조국 땅에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서 헌신자 명단에 들어가고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헌신자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별같이 빛난 일꾼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으로서 헌신자의 명단에 들어가고 헌신자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그 명단이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록된 명단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또다시 은혜를 받으면서 또 기억하고 살고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요. 1절에 첫 번째가 뭘 건축한 사람이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의 문을 양문을 이제 건축했잖아요. 양문. 북쪽에 있는 양문을 건축을 했는데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그 리더십이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까지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에서 잡혀있던 생활에서 한마디로 노예 생활에서 회복돼가지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여호와가 회복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만이 뭐하느냐 그는 헌신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또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와 삶의 전체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건져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공급하시면서 때로는 인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뭐하냐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7절을 보게 되면 레이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레이 사람 바니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돼 있습니다. 레이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레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레이 사람 바니아들 르훔이 중수했다. 르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레이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본문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레이 사람 바니아들 르훔이 건축했다. 이것도 뜻이 됩니다. 원래 그 1차적 뜻이 이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바니아들 르훔이 인도하고 이끄는 레이 사람들이 건축했다. 그런데 어쨌든 르훔도 레이 사람이고 레이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레이 사람들은요. 레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레이 지파가 열두 지파 중에 하나였지만 레이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둘이 되죠.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둘이 되면서 레이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성전을 섬기면서 십일조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레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열두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사는 삶의 방식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들이 레이 사람이에요. 레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농사 자기들이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십일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때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가난하니까 십일조가 안 되잖아요. 십일조가 없으니까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레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기도 힘들고 개인적 삶도 영위하기도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사용해서 뭐 했어요?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희생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레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없는데도 왜 이렇게 힘써서 했을까요?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딱 하나만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발버둥 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슨 이스라엘 독립투쟁한 다음에 해방된 것도 아니에요. 고레스가 그냥 선포를 했어요. 돌아가라! 이렇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니까 오늘을 헌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26절에 느디님 사람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 느디님 사람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고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다 죽었어요. 전쟁을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싸우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산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기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그때 들어온 민족 중에 하나가 느디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뭐 했냐면은 그들은 성전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고 허드렛 일, 제일 힘든 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와서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다음에 전부 하고 싶어하는 성전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고 살다가 바벨론 포로가 될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면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의 노예로 살고 싶겠어요? 독립해서 살지. 근데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다시 무엇하리라?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성전 일을 섬기리라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피하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 이 성벽을 건축한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두가 한 게 아닙니다. 돌아온 사람은 많은데 성벽 건축에 참석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창조 소수예요. 많지도 않은 그 사람들 중에 유다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노예가 돼서 돌아오고 스스로 성벽을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해방된 다음에도 다시 노예로 돌아오고 성전에 종노릇하고 성전에 종노릇하면서 서로 하기 싫어하는 성벽도 좀 쌓고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내가 노동을 하고 노예로 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여러분 은혜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왜 헌신 가능하냐?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 기억한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은혜 기억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은혜 기억한다고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능력 때문인 게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도덕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경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성이, 경건성이, 도덕성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30절에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아들 누가? 살랍의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중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한운을 소개할 때는 한운이 몇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 한우는 살랍이라는 사람의 여섯째 아들 한우는 중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살랍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균열이라는 뜻이에요. 균열. 상처났다, 균열됐다,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오늘 성경적으로 최소한 여섯 명이 있었는데 여섯 명의 아들들 중에 다섯 명은 반대를 합니다. 야, 우리 성벽 짓는 거 하지 말자. 우리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참여하자. 뭐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섯째 아들은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지려면 항상 반대가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에 다수가 반대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부모도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섯 명의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렸지만은 여섯 번째 이 되는 아들 한우는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맡은 거니까 책임져야지 하고 했더니 누구의 아들? 살랍의 아들 한운이라고 나오면서 아버지까지 영광에 올려놨다. 아버지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별과 같은 빛나는 인생이 되느냐? 드린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드린 말씀처럼 책임을 집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책임을 지되 자원해서 힘씁니다. 자원하여. 자원해서 힘써요. 이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20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삿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한 절 읽을게요. 21절 시작.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제가 뭘 강조하고 있죠? 예, 24절.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여. 27절.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30절.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뭐예요?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뭐예요? 한 부분을 중수했다. 여기 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another place예요. Another piece라 할까요? 한마디로 다른 곳을 중재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이 있어요. 건축할 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다 책임을 줬어요. 이번까지 했어요. 책임을 짓고 눈을 들어 보니까 건축하고 있는 곳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아직도 못 짓는 사람, 건강 때문에 못하는 사람, 힘이 없어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거기를 담당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냐? 일곱 사람이 나와요. 일곱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맡은 것만 감당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보다 누구를 헌신자로 인정하느냐, 누구를 축복하느냐,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되 연약한 자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사람, 할렐루야, 격려하는 사람, 아프리카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원주에 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낙도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아놀드 토이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아름답게 발전하고 아름답게 진보하고 아름다운 성이 세상에 건축되는 현장에는 다수의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다. 창조적 소수의 헌신이 있다. 창조적 소수.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의 책임을 넘어서서 자원하여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붕하는 것이고 가문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헌신자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